미식가 채널의 미식하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소개해드릴 거냐. 지금 앞에 보이는, 영상 앞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영상 카메라 켰어요. 예, 이거는 슬로우 요거트라는 건데, 라면 거. 이게, 제가, 이거도 이제 두묶음으로 샀거든요? 두묶음으로, 원래는 두묶음에 이제 2,800원짜리인데, 근데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4월 7일까지라고 해서 오늘이 5일이거든요? 그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두묶음에 1,400원에 샀죠. 그러니까, 한 묶음에 7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안 그래도 반값으로 산 거죠,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당 칼로리는, 65칼로리고요. 네, 65칼로리고, 이제 총, 한 개당 이제 65칼로리니까, 4개니까, 총 이제, 260칼로리인가요? 한 개당 65칼로리니까 260칼로리. 예. 슬로우. 뭐 기술 진짜 좋은가 봐요.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자체가. 원래 2,800원짜리인데, 네 묶음에. 예. 네 묶음에 2,8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반값에 이제 샀어요. 약간 할인해가지고, 롯데마트에서 1,400원. 두 묶음에, 그러니까, 이거, 네개 드는 거에 7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묶음에 700원? 하시면 되겠네, 어쨌든 간에. 저 이거 보면은, 저 할머니 생각나세요.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 어제 안 그래도 저기 파파 ASMR 생방 그거 있잖아, 유튜브 스트리밍,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뭐, 봤거든요. 진짜 아빠 내손 아빠긴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총 4개. 네, 그렇게 샀어요. 좀 저렴할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면은 이제 회피라면이라는 건데 저도 처음 보는 라면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라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처음, 네, 그때 그 라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추억의 맛 회피하면 회피라면.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매운맛인데 제가 오늘 홈플러스 갔다가 좀 저렴해가지고, 네, 사봤어요. 여섯 봉지에 1980원 정도죠. 원래는 여섯 봉지에 1980원 정도 아니죠. 단 데에 산다 해도 세일할 때, 살려고 해도 그 정도니까, 세일해야 뭐그 정도니까, 세일 안 하면은 좀 사기 좀 비싸죠. 아무래도. 그냥 거의 살려면 좀, 저렴하지 않죠. 요즘에 라면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3천원, 4천원대니까, 한 봉에 거의 1,000원대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저렴한 거? 한 봉당 455칼로리, 와우, 500칼로리 가까이 되네. 450칼로리면 진짜, 와, 거의 절반, 진짜 500칼로리 절반이 나는 거의, 진짜 많네요. 긴급 문자 왔어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지금 제 이게 이제 그냥 긴급 문자 왔는데 참 특이하네요. 제가 요 이쪽으로 올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원래 본부까지 날라온 건데. 부산광역시청에서 나가는데 웃기네. 여기 부산 아닌데 부산광역시청에서 왜 날라오시죠?
여기 창원이에요. 마산 창원. 그러니까 창원시 마산인데 여기 왜 부산 광역시청에서 왜제 공기계에 이렇게 문자 나오는 거죠? 이거 참 웃기네요.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굳이.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게 산 건데 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한 뭉치에 400원, 네,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봉을 늘려준다고 해서 총 5봉, 6봉인데, 6봉이 1980원 정도 샀거든요. 홈플러스에서. 가끔은 제가 뭐 이제 그냥 그날 따라 그냥 사고 싶을 땐 사고, 안 사고 싶을 땐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돈좀 아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퀄리티를 이제, 선물하려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쵸 뭔가 돈이 있어야지 뭔가 좀 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항상 그래요. 맨날 이제 어디 좋은 곳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좀 많이 이제 좋은 것도 많이 알아요. 조용한 것도 좀 알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은 아시는 곳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언제 나온 건지. 제가 90년대생이다 보니까, 제가 93년생이거든요. 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저도. 파파님하고 저하고는 60, 27살 정도 차이 나나? 엄청 많이 차이 나겠다, 어쨌든 간에. 저희 엄마하고 한살 차이 나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키캣. 오리지널이고요. 좀 저렴하게 샀어요. 이게 세개 들어있는 건데, 이제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홈플러스니까 이제 반값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500원 정도? 키캣 오리지널 레슬러 코리아 유한 책임 회사. 일본 거라고 돼 있어, 원산지. 300. 야, 이거 34.8g이죠? 195칼로리. 이게 다 먹으면은 195칼로리인가 보네. 세개다 먹으면은. 그냥 500원에 두개 샀어요. 500원에 두 개. 아, 한참 남았네. 나 있잖아. 2020년 1월 10일. 지금 2019년인데, 아직 2019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20년이야? 내년이면 거의 다 진짜 5G 미래에 완전 초성기를 쓸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거 막사 먹었던 건데 슈퍼콘이라고 이제 슈퍼콘 치즈맛 콘스틱 이게 그 뭐죠 스프 맛도 있는데 이건 치즈 맛이거든요 스프 맛도 있는데 콘 치즈 예. 네. 예, 네, 슈퍼콘 맛 치즈 맛 콘스틱 인도네시아에서 온 거예요. 네, 칼로리는 하나당 이제 64칼로리니까 총 64칼로리 이제 네, 곱하기 하면은 이제 10이 나오잖아요. 한팩 64, 그러면 딱 10이면은 거의 칼로리가 안 나왔네. 와, 여기 있구나. 768칼로리. 와, 이거 진짜 다 먹습니다. 이거 2018년 이제 10월 31일 날 만들어서 2019년 10월 30일까지는 얘기죠. 어쨌든 이거는 제조한 날짜고 이거는 유통기한 날짜겠죠. 어쨌든 밑에 게. 네, 저 어느 정도 알아요. 웬만해서 영어도. 네. 네, 제조 날짜하고 제조 만든 날짜하고 이제 유통기한. 날짜 이제 어쨌든 그거죠. 저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제 기본은 네. 외국 거는 이제 거꾸로 적혀 있고 한국 거는 이렇게 바로 적혀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12개 되는데 2,000원 줬어요. 홈플러스에서 여기 지퍼팩이 있어가지고 앞에 여기 지퍼팩이라서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이거 지퍼팩으로 쓰셔도 되겠더라고요. 예. 괜찮아가지고 비닐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제 그런 거 재활용 많이 이제 그 대란 때문에 플라스틱 대란 때문에 좀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뭐 아껴 쓰면 좋죠.
아, 보내줘요. 저좀 이따가 이제 ASMR 한번 촬영하려고 하는데, 뭘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저한테 듣고 싶은 ASMR 혹시 있으면은 댓글에 안 남겨주세요. 저도 진짜 다른 분 이제 보고 진짜 많이 배워요. 저도 진짜. 그래야지 저도 이제 노력하니까, 다른 분 하는 것도 보고 저도 이제 노력하면서 이제 해줘야지 그만큼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전 결과에 연연하진 않아요, 굳이. 결과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해서. 또 다른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실행을 했고,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아무튼, 이제, 저는 결과에 연연하진 않고, 차라리 그냥 이제 그 과정을 그냥 중요시할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을 노력했냐. 아무튼, 여보, 마이크 죄송해요. 엄마 와서 얘기 잠깐 하느라. 이거는 어제 산 건데, 원래 990원짜리인데, 495원. 이거 내일까지다. 내일 잔다. 모레? 아, 모레 안 돼. 내일까지 맞네요. 어쨌든 어제 산 건데. 끝난 건 어제예요. 네, 어제 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까지긴 한데. 이게 보면은, 이제 딱 그게 되어 있어요. 토스트기에서 30초인가요? 전자레인지에서 20초, 후라이팬에서 2분인가? 아닌데 2시간? 2시간은 아니지. 이거는 2분이겠죠? 2분, 20초, 30초. 30초, 20초, 2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쵸? 뭐 어제 다 넣으니까 아무래도 8개 드는데. 칼로리는 이거 다 먹으면 576칼로리.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 뭐, 이제 뭐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는 딱히 안 해요. 막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먹는 것도 솔직히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먹는 거를 못 먹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는 먹고 몇시 이후는 안 먹는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 그리고 시간적 이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먹고 아침 이제 오후 7시까지만 먹고 그 뒤로 아예 안 먹는 그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살뺀것 같아요. 거의. 예전에 진짜 저도 약간 진짜 많이 약간 저살좀 쪄가지고 했었는데 옛날에 저도 제가 살 진짜 많이 쪘어요 옛날에는요. 이제 먹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밥한끼 먹고 거의 이제 하루에 한끼 먹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루에 한끼 먹으면 안 좋긴 한데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어쨌든 건강하기 좋으니까 저는 지금 이 생활이 좋아서 이제 그냥 이 생활이 좋다기보다는 이 생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딱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우리 아침을 잘안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침 점심 안 먹어요. 저녁에만 이제 잠깐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낮에는 제가 나가버린 밖에 나가잖아요. 제가 그럼 거의 차가 없었으니까 제가 차가 없으니까 면허까지 안 땄거든요. 면허까지 안 땄다 보니까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걸어 다녀요 거의 계속. 예, 걸어 다녀 체력 안 달리냐고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체력 같은 거안 딸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걸어도요. 중간에 또 앉아서 잠깐 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모르겠지만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빠이.